에이징 커브의 최종전입니다.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위쪽에 태풍이 네오킹으로 올라갔는데 자 그런데 여기 체력들이 아슬아슬 위쪽에 살고 네 일단은 아까 킬멘트로 일단 재앙 선수도 잡힌 모습이고요. 네. 아 다시 나왔죠 재앙 선수. 제로봄을 물러갑니다. 와 그래서 일단은 뭐 히트 선수가 일단 체력이 없는 상황이라서 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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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히트 그 체력으로 그리고 이 신랄 같은 피를 또 광호가 버텨 지금 안 들었죠? 네 힐을 또 주면서 체력을 어느 정도 채워줬고요. 자 그리고 재창각 태풍 재앙 선수가 아까 같이 두 명을 묶을 수 있는 스킬 연계가 된다면 자 각성기까지 썼고 태풍을 물어서 좀 만들고서 다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제로봄의 각성기를 썼기 때문에 일단은 쉴드를 받고 싸웁니다. 자, 태풍 선수 잡았고요. 열의 신장 한번 밀고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스코어는 역전 4-3. 네, 강철 멘탈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잘 따라온 상황이고요. 재앙 선수. 재앙 밀려요. 이거 순식간이거든요. 저 풍각! 시간을 조금 더 벌 필요가 있어요. 아, 히트가 달라붙죠? 귀신같이 달라왔어요. 제로봄까지 1+1인데요. 네. 왜냐면 선수를 잡기에는 이동기가 좀 많거든요. 기체를 몰아요. 는게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 한번 깜짝 놀라시고 뒤쪽에 히트! 네. 와, 이러면 태풍까지 같이 굴려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체력이 없어요. 절굴을 쓰기는 합니다만 마지막 시간에 잡아내고 왔네. 전부 다 잡아냅니다. 마지막 몇 초 안 남겨두고 시작이 이제 한 번 남았거든요. 네. 이제 강철 멘탈은 딱 한 번 이기면 그 역사가 흔들립니다. 네. 자 지금 데미지도 기토다 선수의 배틀마스터가 워낙 잘 쏟아부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제로봄 선수의 홀라이의 움직임. 그렇죠. 네. 과연 이대로 승부가 마무리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타이밍을 턴을 벌기 위해서 이 김도현 선수가 들어왔고 시포니아 불렸어요. 서곡에 시포니아까지 딜까지 잘 들어갔거든요. 이번 턴 너무 압도적인데요. 야 에이징 커브가 이번에 싸움을 엄청나게 잘 걸었습니다. 자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끌긴 했어요. 네. 재앙 선수가 폭주 모드. 근데 이거만으로도 이거는 근데 전반적으로 체력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홀라가 실드로 어떻게든 버티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배막까지 같이 가죠. 네 이거 이 타이밍에 지금 체력 빠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제로봄 선수가 기상기까지 써가면서 자 태풍 뛰어들어왔고 자 그래도 진짜 그리고 머사크 퓨리 와 이번에 에이지 커브 압도적으로 초반부터 몰아붙이는데요. 네. 자 율법 자 대망 다들 복살수를 일단 잘 버티긴 했었어요. 네 근데 제로봄이 느리게도 만들었고요. 네. 점점 멀어지는데요 스코어 차이가. 야 이거를 오히려 강철 메탈이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쫓아가는 그림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괜찮은데 히트까지는 끊어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제약? 아 기공 배마가 다 같이 체력이 없어요. 네 이게 그래서 그냥 순차적으로 태그 매치로만 들어가서 스코어가 너무 잘 맞죠. 오히려 네. 오히려 버서커가 윈드블레이드 그리고 랜더스트 피니쉬 스트라이크. 와 이거 히트 선수 거의 뭐 분노했다는 듯 분노한 듯이 원맨 데미지 차이가 히트 아까 50만대가 최대였던 걸로 봤는데 59 이거는 그냥 60만이라고 봐주세요. 반올림으로 할게요. 이거 59만 7천 이렇게 읽으면 진짜 화나요. 이거는 60만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러쉬를 올 수 있다라는 에이징 커브의 심리전 때문에 일단 지켜보면서 네. 아직 버틸만 하거든요. 그쵸 이 정도면은 아직 자 그래서 자 광어 한번 밀어내고 또 한 번에 페이크 이러다가 히트 잡히면 이제 난리 납니다. 그런데 피니시 스트라이크 뒤쪽 전반적으로 체력이 빠져 있습니다. 제앙이 시포니아로 잡자. 제앙 크기 그러다 기공장 서멸파 이건 잡히네요. 자 제앙을 끊는 거는 성공. 근데 이거 합류각이 아직 안 나와서 네. 너무 데미지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재앙 선수가 물렸을 때 아예 아무 케어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깔끔히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그런데 오히려 기토현 씨 체력이 더 빠졌어요. 그래도 태풍 지금 태풍 떴습니다. 코너 무거권 그 안에서 태풍. 이게 폭발 데미지가 안 들어갔죠 이러면. 야 이걸 광호가 마무리를 했어요. 이거 광호 선수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태풍 선수를 한번 살렸잖아요. 네.
아, 자, 태풍 다시 얼싸만 마무리! 태풍! 엄청 보였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좀 움직이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죠. 자, 응진 위쪽에 절구 깔았습니다. 어, 광호 선수 그대로 놔두고 싶지 않죠. 지금 체력 회복 중이라. 네. 킬 더 주면 안 돼요, 강철 메탈은. 혹시 저기 올라갔고요. 체력원이! 네, 아오! 잡혔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레이징 코브가 지금 본인들의 턴만 쓰고 잘 빠졌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광호 선수를 이제는 끊어줬습니다만 자, 지금 타이밍에 체력이라도 많이 빼야 돼요. 자, 30초 아래 20초. 아, 이제 광호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근데 나머지 체력만 버티면 15초. 이건 1세트랑 비슷한 그림인데요. 아, 히트! 그리고 절구 깔았어요. 그러니까 버티겠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버티겠다는 거죠. 오히려 전세를 둘 것입니다. 레이징 코브 전시전 우승팀 이대로 집에 갈 수 없다. 히트 선수는 매 세트 진짜 데미지가 와 소리 나오게 엄청나게 쏟아부었고요. 그걸 뒤에서 조용하게 케어해줬던 광어 선수에게도 박수 붙이고 싶습니다.